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뜯어고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개혁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정말 이 개혁교회가 개혁 그 말대로 온전히 말씀 위에 서고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성경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울림이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항상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글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한때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눈에서는 눈물이 난 적도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물로 홍수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살았더라까지는 안 따라해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오창훈 목사님이 임을 받으면서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달랐더라. 그러나 개혁교회는 이러한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혁교회에 임하는 오창훈 목사는 달랐더라.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개혁교회는 구원의 복음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을 충분히 내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내가 안식,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 그러면 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노아 사건에 보면 노아는 쉰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너가 생명을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그냥 방주도 바다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 지어요. 참 멍청하죠.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는 방주를 짓기 위하여 홍수가 나기까지 열심히 수고합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열심히 지어요. 몇 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짓고 나니까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방주를 짓고 나서 홍수가 나고 그들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배 안에는 사람만 있었나요? 무엇이 있었죠? 온갖 짐승이 있었네. 그러면 짐승 그냥 굶어 죽이나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먹여야 되죠? 누가 먹일까요? 노아가 먹이고 노아의 식구들이 먹였어요.
근데 그게 한두 마리인가요? 그럼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네. 이게 쉬운 건가요? 이게 안식이나? 근데 그것만 수고, 육신적으로 수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냄새 나는 게 있네. 뭔 냄새요? 열심히 배설물. 그 냄새를 코를 막아가면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한풍기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온갖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수고를 감당했어요. 왜 그래요? 바깥에는 비가 오고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방주 안에서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위안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육신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학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여러 가지 세상 말로 육신적으로 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오직 무엇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 입에 복이 있을지어다. 너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나 같이 하십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오늘 오창호 목사님을 새로 위임 목사로 받으면서 정말 이 교회는 십자가만이 자랑되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만 자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것을 자랑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온갖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우리 오창훈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두 번째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 아는 대로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일단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무엇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후회가 좌절이 넘치느냐? 감사가 내 가슴에 품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제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은 가슴속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불만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협조 못할 일이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런가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이 바꿔집니다.
감사가 감사가 넘치면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얼굴에서부터 달라져. 그러기 때문에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보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이 비포 갓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13년 동안 끊으시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꾸중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제가 하나,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여, 목사님이 사람 보고 목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만 보라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이 되기를 기도하며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 그러므로 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교회로 소문나서 이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